몸서리 치는 납북 66일. 북한 괴뢰관 집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던 대한항공기 탑승관 51명 중 39명이 왕몽에서 풀려나와 자유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돌려보낸다는 거짓말을 해온 북한 괴뢰는 갑자기 토요일 저녁을 기습해서 아무런 인수 절차나 인원수 확인도 없이 그나마도 기대하던 전원 송환도 하지 않고 짐짝같이 내려놓자마자 달아났습니다. 뒤늦게나마 귀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과 국내외 보도진들로 분변 판문점엔 마중 나온 가족들의 환성과 귀환자들의 환희에 복받친 눈물에 쌓였었습니다. 귀환 이튿날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귀환자들은 조창의 단독 범행으로 강제 납북됐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붉은 마수에 감금됐던 66일간을 폭로하면서 새삼 치를 떨었습니다. 나를 벗어진다고. 네? 배가 좀 약간 이상하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뭐 얘기되겠더니 벗어진다고 뒤로 갔다가 뒤로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괴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성분 조사를 핑계로 잔인하게 전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문매를 가하는 속에서 승객들을 끌고 다니며 허울적은 교양이니 하고 세뇌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고문을 이렇게 저렇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못하고 완전히 정신 이상자 됐는지 말이야. 정말 이거 분별이 딱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정하겠니? 그리던 조국 귀환 이틀 밤을 지낸 승객들은 가족들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긴 얘기보다 눈물과 웃음에 뒤범벅된 안부를 주고받느라 바빴는데 노모를 부둥켜 안은 채 말을 잊은 듯 울고만 있는가 하면은 진정에서 해산한 처음 보는 딸을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빠도 있었고 가족들이 몰려들어 왜 이 꼴인가 하고 부둥켜 안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손오길 씨. 그는 북한 괴뢰 전기고문으로 정신불구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돌아온 기쁨의 그늘에서 절망과 울음을 삼켜야 할 미 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